병의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모양이 똑같은 한자를 좀 보시겠습니다. 절사관청시라고 하는 한자를 쭉 모아서 할 텐데 상당히 많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유익한 영상 되실 겁니다. 함께 하시죠. 병의사당 책이 있으신 분들 페이지는요, 297쪽에서 299쪽까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판사하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절사 관청시, 때시, 글씨, 모실시, 믿을시가 있습니다. 이 절사가 시 발음이 있기 때문에 시를 먼저 좀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 모종례시, 횟대시, 이제 발음 바뀝니다. 대, 기다릴 때, 가질지 엄청 비슷해 보입니다. 섬지, 언덕치, 치질치, 특별할 특까지 발음이 제일 특이한 애를 들여 좀 뺐습니다. 첫 번째 보실게요. 절사 관청시인데요. 뭘로 많이 아시나요? 절사로 많이 아시나요? 관청으로 아시나요? 보통은 절사로 많이 아십니다. 이렇게 절 사찰에 많이 써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위에 있는 한자는 흑토지만 원래 유래에서는 그칠지로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어조사지로 보는 데도 있지만 또 아래는 마디초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법에 따라 이를 보기 위해 벼슬아치가 머물러야 하는 곳, 그래서 그칠지로 봤습니다. 땅! 있어야 되는 곳 관청이다. 규율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게 절이다. 왜 규율이라고 했냐면요, 마디촌에서 법도입니다. 옛날엔 자가 없을 때 손으로 길이를 재는데요, 이 손가락 한 마디가 1촌이에요. 3cm 정도 됩니다. 이래서 법을 지키다, 또는 그칠지가 기억이 안 나면 흑토 작은 땅 하나라도, 마디촌만한 작은 땅 하나라도 절이 될 수 있고 관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원, 사찰, 불국사, 해인사, 자 이렇게 절하고 관계된 한자죠. 이제부터는 자 때시부터는 관청으로 볼게요. 절로 쓰지 않고 앞에다가 날일입니다. 시간을 상징하는 부수고요. 뒤에 있는 한자는 절사, 그래서 관청 시로 봐야 시가 되겠습니다. 관청에서 해를 보고 시간을 알려줍니다. 옛날에 농경사이기 때문에 때가 많이 많이 중요합니다. 뭐 농사지을 때도요, 언제 씨 뿌리고 언제 거둔다, 새로운 품종 씨앗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요즘 알려주고 있거든요.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해를 보고 시간대를 알려주는 게 관청입니다. 시간, 시세, 시절, 당시, 임시, 즉시, 이런 말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글씨를 보시면 관청에서 말씀어를 썼는데요. 말의 글자 수나 운율을 다 규칙에 맞게끔 쓰는 게 글일 시입니다. 시인할 때 시자죠. 운율을 딱딱 맞춰서 쓰는데 정말 시 같은 것들 짓는 보는 시인들 보면 저는 시를 좀 잘 못 지어요. 산문은 쓰는데 압축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말의 글자 수를 관청에서, 여기에서 이제 관청을 법칙으로 조금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규칙으로 만든, 규칙을 지켜야 되는 곳 관청이니까, 그래서 규칙성 있게 만드는 그런 시다, 시인이나 시집이나 시상이 떠오르다, 서정시다, 서사시다, 이런 식으로 쓰는 시입니다. 시 발음 그대로 같죠? 자, 그 다음 한자 모실시인데요, 사람입니다. 관청에서 사람을 모십니다. 자, 사람들이 절에서 부처를 모십니다. 관청에서 사람들이 백성을 모십니다. 그래서 모시다, 좀 정말 관청에서 백성을 좀 모시면 좋겠는데요. 시녀, 시정, 내시 이럴 때 씁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하면 기다릴 대자입니다. 뒤에서 배울게요. 믿을시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심입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백성들의, 관청 사람들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절로 표현할 때와 관청으로 표현할 때는 두 개씩 하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외우시면 돼요. 믿을 뢰자, 신뢰할 뢰자를 써서 의지할 뢰, 신뢰, 그럼 믿는다는 뜻이겠죠. 다시 앞에다가 아니라 이제 위에다가 풀초를 집어넣으면 농사에 때가 있는 거 아시죠? 씨앗을 뿌려서 식물의 모종을 심습니다. 때에 맞춰서 풀 모종을 심다, 모종낼시, 시식이다, 심을식을 써서 채소 따위의 모종을 옮겨 심는 걸 시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앞에다가 흑토를 쓰게 되면 횟대시인데요,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다가 흑토를 집어넣어서 자 땅에 모이를 먹다가 울 시간이 되면 닭이 횟대에 얼른 올라갑니다. 그래서 꼬끼오 하고 울었습니다. 횟대, 새장이나 닭장 속에 있는 나무예요. 실목이 바로 횟대고요. 그래서 아 이런 자도 있구나.
자, 근데 기다릴 때는 아셔야 됩니다. 아까 이 부분만 빠지면 모실시였죠. 하나를 더하면 걸어 다닌다 단일 행자의 반쪽입니다. 그래서 좁은 거를 척 걸어 다닙니다. 관청에서 관청까지 내가 가서 내가 순번이 될 때까지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대기하다, 대접하다, 환대하다, 초대하다, 고대하다, 박대하다 이런 식으로 걸어가다 행동을 집어넣고 뒤에다가 관청을 집어넣어서 내 때를 요즘 번호표가 있죠. 번호표가. 자, 그 다음 한자는 가질지인데요. 성당이 또 비슷합니다. 앞에다가 손수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관청에 보내준 서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잘 가지고 오십시오. 이름을 지참하고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걸 지병이라고 하고요. 갖고 있는 걸 소지하다라고 하고요. 가지고 있다를 조금 더 유념하게 보시는데요. 손에 관청에 가지고 갑니다. 섬 진짜 많이 안 씁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물 있고요. 관청인데요. 섬에 있는 관청이다. 물가에 있는 관청이다. 물가 쪽에 있는 절이다. 아시면 되는데 지 발음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 언덕 치인데요. 지가 있는데 치 됐습니다. 관청 시가 치가 된것 같아요. 된소리 나면서. 자, 언덕에 있는 관청이고요. 대치되다는 말을 좀 많이 쓰는 편이죠. 높은 곳에 좀 나옵니다.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 전쟁할 때 많이 쓰죠. 그 다음 한자 치질치는요, 병을 뜻하는 부수를 쓰고 뒤에 관청이나 절이라고 해석 다 해도 되는데요. 관청에서 오랫동안 앉아 일을 했더니 치질이 걸렸습니다. 아니면 절로 하면 스님이 오랫동안 불공을 들여서 참바닥에 있으셔서 치질이 걸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자, 치질 병입니다. 말 못할 병이죠. 아파도. 자, 그 다음, 특별활특이 마지막인데요. 앞에다가 소를 넣습니다. 관청에서 소라는 짐승을 특별하게 대접을 합니다. 지금도 소고기는 특별할 때 먹죠. 비싸니까. 그래서 특별, 특수, 특징입니다. 원래는 소가 들어가서 특별활특이 아니라 수컷 특자입니다. 진짜 비싼 건 암컷인데요. 수컷을 특별하게 대접했다는데, 농사 지면서 쓰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절사 들어간 한자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